저는 지금 이제 씻었고, 조금 조용해질 수 있어, 드라마야? 미안. 아까 찍은 사진 인스타에 올리려고 하고, 찍은 영상도 바로바로 올리려고 빨리 편집하려고요. 이거 저 먹을 거예요. 근데 매콤한 건안 먹어봤는데, 먹을 수 있겠죠? 버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샀는데 치약이 이렇게 주황색인데 냄새가 진짜 맨솔에다 냄새 나요. 지금 2시 40분인데 저는 이제 잡니다. 편집을 좀 많이 했어요. 케이버 끝나면 제가 줌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 내일 봬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시 반이네. 11시에 체크아웃인데 뿅. 먹으러 가고 있는데 워크 정기가는 한식 파는 곳이거든요. 거기 인기가 엄청 많아서 웨이팅 심하다 그러는데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와 미쳤다. 냄새 봐. 너무 예쁘다. 먹으죠. 뒤로 가야 되네. 이게 바빠가지고 이거 먹었네. 제가 지금 토요일 오전 11시 10분에 왔는데 사람 별로 없어요. 밥 먹고 나왔는데 진짜 조금 많이 느끼해가지고 지금 빨리 아메리카노 아이스로 좀 조져야 될 것 같아. 제가 옷도 왔고, 이게 두 개가 식당이에요. 저는 다시 해변으로 갈게요. 타박, 타박. 지금 되게 외국 같다. 이게 이 느낌. 몽돌이와 몽순이. 사장님 이거 풀병 얼마예요? 10개 3,000원이요. 10개 3,000원이요? 네, 10개 드릴까요? 2,000원에 5개만 주시면 안 돼요? 마늘 혼자 먹어야 돼가지고. 제가 이제 드릴게요. 네. 네.
이거 어떻게 드릴까? 아니 많아가지고 남길까봐. 네, 여섯 개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는 붕어빵이나 맛있는 풀빵 먹으면 기분 너무 좋아. 따뜻하다. 그냥 돗자리 피고 눕고 싶어가지고 돗자리 가져왔어요. 오늘도 예쁜 흑진주 몽돌 해수욕장. 책도 잘 안 읽으면서 어떤 이런 감동샷. 너무 따뜻해요. 너무 좋다. 지금 11도거든요? 11월 말에 이 피크닉이 가당키나 합니까? 근데 여기 강이에요.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책 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만하세요. 다섯 페이지 읽었나? 비밀이에요. 안녕 학동. 저는 구조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저 지금 버스 이제 이렇게 내렸거든요. 구조라 해수욕장 정류장인데 내리자마자 와 미쳤다. 어떡해요? 너무 예뻐요. 나 약간 심장에 무리가 왔는데? 제가 예약해둔 그 라운지 게스트하우스로 거기를 가고 있어요. 이렇게 다닐 때 동백꽃이다. 예쁘다. 여기다. 여기에요. 저희 예약한 숙소. 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라운지 게스트하우스.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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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다. 저기 대문 제가 지금 열어놨는데 나중에 비밀번호 있을 거예요. 아, 네. 다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네. 네. 아직 난로는 아직 제가 위험해가지고. 네네네. 그렇고 여기는 공용 공간이라서 네. 뭐 방에 계시다가 여기서 내려오셔서 네. 사용을 해도 되고요. 네. 오늘 날 너무 좋죠? 네. 바다가 너무 예뻐. 사무실 1인실이에요. 너무 좋은데? 저밖에 없대요. 오늘. 여기가 이제 화장실. 테라스. 우와. 너무 좋은데? 진짜 바닥이 너무 따뜻하고 그리고 나가기 너무 싫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잠긴 거고. 이건 뭐야? 사신관이구나. 여기가 그렇게 유명한 바람꽃 우체국. 외도는 사이. 햇볕 좋다. 엄마야 여기 너무 예쁘다. 조금 돌아버리겠는데? 응?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예뻐? 엄마 여기 푹푹 들어가? 고요고 뭐 아기자기하고 너무 예쁘다. 아 별놀이구나.
진짜 아직 하고 계시는 건가? 안 하시네? 아, 여기가 그 스테이크 함이구나. 아, 귀여워. 어, 목소리 뭐야? 꿀상대. 바로 있네, 여기. 아, 뭐야? Melting ground. 초코에서 그. 그래서 고기 한 거야. 응, 졸려. 뭐 사다. 빨리 먹게. 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괜찮은 거야? 나다. 슉, 슉. 구조라입니다. 물 맑은 것 봐. 어머머. 진짜 애기처럼 울어. 정말 정직한 윤슬. 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구조라 해변길에 수선화가 이렇게 피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12월이니까 어떤 꽃도 볼 수가 없죠. 동백꽃은 간혹 보긴 해요. 둘이 뭐해? 둘이 뭐해? 어? 뭐야? 갑자기 싸움 났어. 물 보세요, 물. 진짜 투명하죠. 생수 아니면 이게 뭐야? 이거 아리수잖아 그냥. 오, 배고파. 낚시 포인트인가 봐요. 낚시 하시는 분들 많네. 저는 그러면 이제 편의점 들려서 그냥 저녁 간단하게 때울 수 있는 거 사고 숙소로 돌아갈게요. 이제 여기가 다 이제 그 수선화 꽃인 것 같아요. 이 땅에 아주 잠들어 있을 수선화를 기리며. 아니 피아구야, 동백이 네가, 어? 빌구는 대수야. 네가 네 몸을 튕겨야지. 피아구야, 엄청 부드러워 보이죠? 만져보고 싶어. 편의점을 가자, 편의점 가자. 방금 어떤 차가 지나갔는데 차 뒤에 스티커에 긴급 상황 시 아이들을 먼저 구해주세요. 남아 B 플러스, 여아 B 플러스 하셨는데 눈물 날 것 같아요. 응, 괜찮았어요. 기분? 대학생 때 이거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냥 뭔가 밖에서 사 먹는 음식도 이제 뭔가 지겨운 거 아세요? 오늘 이 숙소에 저밖에 없대요. 약간 무서워. 4시 37분. 근데 아까 11시 밥 먹었지? 풀빵도 먹고. 김밥 천국 같은데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은 제 최애 메뉴가 그거였어요. 돌솥 비빔밥. 뭐 뭐지? 랑종? 랑종을 좀 밥 먹었으면 그런가? 지옥 아직 안 봤는데. 제가 예전에 학원 다닐 때 되게 멋있어하던 그 오빠가 있었거든요. 지금 보면 생각하면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되게 어른 같고 연기를 너무너무 잘해서 아 진짜 너무 좀 멋있다고 생각한? 그 오빠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긴 머리. 그래서 일단 네가 어필이랑 애들도. 물 진짜 맑아.
저 10시 반에 이제 체크아웃하고 나왔는데 뭐 진짜 멀고, 제가 가고 싶은 카페가 12시부터 연대요. 거기 카페는 들렀다가 나가려고. 사실 원래 외도 보타니에 오늘 가려고 예약했다가 아 그냥 오늘 집에 가서 빨리 편집을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취소를 했는데 수수료가 30%를 물어서 4,500원 날렸어요. 테이크함 왔습니다. 카페 가면은 맨날 커피만 마시거든요. 아메리카노 아니면은 조금 기분 내고 싶을 때 라떼. 근데 여기에 단호박 라떼가 있는데 그게 오늘따라 갑자기 먹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거 시키려고. 열린다. On the edge of town.